장소는 섭외했죠? 아, 그게 구청이나 구의회나 7월 말까지 일정이 꽉 찼더라고요. 구청 민원실 옆에 있는 대회의실 어때요? 제가 전화할게요. 아, 예. 그럼 의장님이 예, 직접. 포스터도 좀 만들까요? 아, 근데 이게 저희 예산 문제로 디자인 외주 못 쓸 것 같은데. 아, 그럼 제가 할게요. 아, 예. 그럼 이것도 의장님이 선수. 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구청에서 보낸 지명 변경 자료들인데요. 그럼 저것도 의장님 셀프? 저건 반띵. 좀 많은데. 반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산더미처럼 보내는 건 매기는 거지. 그러게 왜 의장 수행비서는 왜 안 됐어? 시키니까요. 아, 사무관님은 사랑도까지 끝내고 쪽내지. 나 이거 다 못해. 고세를 못 견디고 또 밀려나 사무관님이야. 일 떠넘기고 싶냐? 반만 넘기죠. 오. 아니, 책임을 통감하고. 아니, 배 끼치는 거는 좀 질색이라서요. 말 바꾸면 안 돼요? 아, 주무관님. 야, 절반 받아와서 사무관님이랑 나랑 주면 넌 뭐하게? 의장님 서포트? 그럼 제대로 해야죠. 주민 간담회 장소는 전에 말씀하셨던 구청 민원실 옆 대회의실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쯤 했죠. 그 포스터 시안입니다. 회장님이 민원실 사무보조 시절에 만드셨던 디자인 시안들을 기본으로 외리에이션을 싹 했죠. 이 파일들을 어떻게 해? 민원실 이주무관님이 특별히 제공해 주셨죠. 아, 그렇구나. 자료 지분요? 응, 지금 하고 있을... 예, 네, 제가 지금 나가서 해야죠. 근데 용규 씨, 원래 말투가 그랬죠? 줘, 줘. 네. 먹어요. 사무관님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조종 바랍니다.